어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큰 기대만큼이나 실망의 속도도 빨랐습니다. 민생에 무늬만 있고 괴담과 선동만 남는 연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재명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 제1항을 읽어내려가는 모습은 어색하고 생경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한 사람 때문에 무리한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판사까지 겁박하고 말도 안 되는 탄핵 청문회를 하면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계엄에 대해서도 이제 민주당은 근거를 대라고 했더니 경고 차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고 차원이라면 이재명 대표의 1심이 선고되면 무슨 소요 사태라도 일으키겠다는 경고로 들립니다. 어제는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상정했습니다. 본인들이 그저께 제3자 특검안을 발의해 놓고 그 특검안은 제껴놓고 먼저 발의했던 이전보다 더 험악한 자신들의 특검안을 어제 먼저 상정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제3자 특검안을 발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나마도 제3자 특검안은 제3자 특검안도 아닙니다. 대법원장의 손을 빌려 결국은 민주당이 특검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특검도 민주당이 선택하고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도 그나마 마음에 들지 않으면 횟수에 제한 없이 무제한 비토권을 행사해서 본인들 마음에, 본인들 입맛에 드는 특검이 추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본인들이 선택하겠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제3자 특검이 맞습니까? 저는 이쯤 되면 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그런 진정성도 없고, 진정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객관적인 그리고 중립성 있는 그런 특검을 수용할 의사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늬만 제3자 특검법을 가지고 정치 공세를 벌려서 그 정치적 과실만 따먹으려는 그런 얄팍한 정치적 술수는 이제 그만 멈춰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치 헛것을 본 듯이